안녕하세요. 이번에 문무 배우 브이로그를 촬영하게 된 연기자 광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We've got some fresh new young talent doing some things that I know you haven't heard before. One, two, three, listen. 막간 코너.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곽민규입니다. 저는 소피의 세계라는 영화를 곧 개봉하는데요. 영화에서 종구라는 캐릭터를 맡았었고 Hi, I am 종구. 종구. 여러분과 좀 더 가까워지고 저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지금부터 광민규는 누구인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87년생 10월 1일. 만으로 34세죠. 키는 175cm에 72kg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지금은 체중이 조금 증가했는데 캠코더의 무게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2017년 제43회 서울독립영화제, 제18회 대구단편영화제, 자수의 영화제에 초청된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에서 주인공 민규 역을 맡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그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아직 독립영화의 매력에 빠지지 못한 분들은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을 텐데요. 이 영화는 저의 친구들, 영화를 연출하고 있는 강동원 감독과 굉장히 훌륭한 배우죠? 김시은 배우와 함께 셋이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짊어지고 홍콩에 가서 영화를 찍어왔습니다. 단편 영화 두 편을 찍어왔는데요. 한 편은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연출을 한 홍콩 멜로 두 편을 찍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한 도라이 같은 짓 중에 가장 훌륭한 도라이 같은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첫 장편 주연작 내가 사는 세상. 저를 장편 영화 주인공으로 데뷔를 시켜준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됐죠. 그리고 바로 차기작 파도를 걷는 소년이라는 작품으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 경쟁 부분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상 얘기하면은 제가 쑥스러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또 이렇게 여담이, 초등학교 때 그 틴틴파이브 김경식 선배님을 너무 좋아해서 코미디언을 꿈꿨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빅뱅으로 데뷔를 아직 안 했었던 G-Dragon이 힙합 앨범을 냈었거든요. 내 나이 13, 세기에 너무 어리다는 내 라임에 같이 빠져들어 볼래. 아, 나도 꼬마 래퍼가 되고 싶다. 그래서 래퍼의 꿈을 키우다가 꼬마가 지나서 그래서 래퍼의 꿈을 접고 그러다가 엄청난 작품을 만나게 됩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를 보고 그 이우진이라는 역할을 연기한 유지태 배우님께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전 영화를 유독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영화를 엄청 사랑해서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영화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많이 관심과 사랑 가져주시고 특히나 3월 3일 이재양 감독님의 장편 개봉작 보마 안녕? 소피의 세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짜라잔, 막간 코너. 나는 안전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자가격리 키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0바퀴, 왼쪽 10바퀴 2cm 집어넣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비열이 너무 심해서요 눈물 콧물을 쏟아냅니다. 돌리겠습니다. 충분히 저의 기운이가 들어갈 수 있게. 1방울, 2방울, 3방울. 시리아 15분 후에 깨워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브이로그를 그래도 조심히 찍어서 여러분께 저 공유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설악시장 놀러 왔어요. 수산물 회 뜨러. 저희는 회를 먹으면 가끔씩 이렇게 시장에 와서 회를 떠서 먹어요. 여기가 더 싸고 싱싱하고 많아요. 15,000원짜리예요.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찍었어요? 맛있어요. 아까랑 말투가 다른데. 기록. 어, 둘, 여덟 개, 셋, 넷, 또, 넷. 배가 차. 왜 이렇게 무거워? 지구를 들은 것 같아. 영웅인 것처럼 생각하네. 지구를 들었다 하고 영웅이시네요. 다섯, 여섯, 일곱. 지날 것 같아. 자기 와요? 나 아파요. 둘, 가슴 더 밀어주면 돼. 셋, 넷, 다섯. 뭐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힘들어. 인생을 닮은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인왕산에 왔어요. 제가 인왕산에 왜 왔냐 하면은 그 쇼피의 세계에서 등장한 장소를 좀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쇼피의 세계란 영화를 재작년에 촬영을 하고 드디어 올해 3월 3일날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인왕산 안내도인데요. 오늘 제가 갈 곳은 현이치.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범바위를 지나서 인왕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등산을 하기 전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전 제일 중요한 건 애플워치를 켜서 친구들에게 나 운동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기록을 공유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경쟁심이 붙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인 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배지를 받거든요. 아, 이렇게 등산을 오르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뒤쳐져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부인 역으로 나왔던 그 김세벽 배우 있잖아요. 수영 역할로 나왔던 3, 2, 1, 치즈. 김세혁 배우님은 저 앞에서 날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운동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 복장이 그렇게 등산에 어울리는 복장은 아닌 것 같아요. 꽤 빈티지 무스탕인데 꽤 무거운 것 같아요. 의상을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아, 지치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뭔가 인생을 닮은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닐까요? 그래도 오늘 많이 춥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이 무거운 빈티지 무스탕 때문일까요? 슬슬 이제 촬영장 근처가 다 와가는데 갑자기 너무 웃겼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촬영 중에 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진을 부탁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몸을 잘 못 가눠서 이렇게 뒤뚱뒤뚱거리다 넘어졌었는데 그것 때문에 안아가 엄청 웃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드네.
감사합니다. 담당해 주시고 문자 원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헤어를 받고 있습니다. 옷에가 지드래곤 수건 머리. 되게 쑥스러운데. 계란 초밥 머리. 계란 초밥 머리. 평소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마음을, 예, 네, 더 마음을 주는 것. 오늘은 또 약간 소피의 세계를 홍보하는 촬영이니까 또 그 영화 톤에 맞게. 선생님 화이팅! 네, 헤어를 마치고 지금은 메이크업 하러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메이크업 잘 받고 나왔습니다. 이제 인터뷰 하러 가겠습니다. 감독님이 처음에 사인 작게 하셔가지고 다들 사이즈 맞추시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소피의 세계에서 종구 역을 맡은 배우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시나리오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계란을 삶아놓고 다 냄비를 다 태워 먹었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 그래서 시나리오 읽자마자 이 영화를 제가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앞서 새벽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연기하는데 인물에 집중하는데 전혀 뭐 방해스러운 요소도 없었었고 온전히 종구로서 살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한 현장이고 너무 저한테 소중한 영화입니다. 네. 민규 배우님부터 이제 두 분이 같이 부부 역할 맞추시게 된 소감 어떠신지, 그리고 종국 캐릭터가 약간 좀 작은 마음을 보여줘가지고 미움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조금 한면을 해주신다면? 저는 현장에서 그 감독님만큼이나 제가 중요하고 좀 많이 의지하는 부분이 상대 배우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서열 배우님을 만나서 너무 편안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작은 마음인데 저는 근데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정말 이해가 됐었거든요. 관객들이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속 좁고 이렇게 미워 보일 순 있지만 네, 정부를 저는 네, 사랑합니다.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저는 소피의 세계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포토타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상으로 문묵과 함께 했던 권민규의 브이로그는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쉽죠. 아,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갖게 해주신 문묵께 너무 감사드리고, 소피의 세계를 개봉하는데 어느 정도 홍보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매우 광민규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소피의 세계 좋은 영화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3월 3일 개봉했고요. 가까운 극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내주셔서 영화를 관람해 주시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요. 사랑합니다. 더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We've got some fresh new young talent doing some things that I know you haven't heard before. One, two, three, listen.